자,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운 문장인가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are tired. We're tired. 오케이, 시험 친거 점수는 몇 점이었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오케이,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 그렇죠. We are not tired. 우리가 피곤한가? 네. Are we tired?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문장인지 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논다.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이에요? 두 번째, 누가다죠? 그렇죠. 그들은 논이? Do they play? 문장 완성.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이렇게 잘하는데 아까랑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논다면 채빈아, 내가 공책 가져가서 연필로 쓰면서 연습하라 그랬다. 논다면 yes. 플레이 앳더 파크. 플레이 앳더 파크 귀찮으니까 as they do. do는 뭐 대신 왔다? 플레이 앳더 파크 대신 왔다. 플레이 앳더 파크 대신에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don't 뒤에 뭐가 생략됐다? 플레이 앳더 파크가 생략됐다.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Yes, they do. 또는 Yes, they play at the park. 대신 온 거랑 생략된 거랑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까? 대신 온건 얘를 없애고 play at the park를 쓸수 있다는 얘기고, 생략된 말은 얘를 놔두고 play at the park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가볼래요? 차근차근 갈래요? 바로, 어? 뭐라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그렇죠.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와우. 긴 문장인데 잘했습니다.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엄청 기네요. 몇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만약에 뭐라? yes. 데이 두. 그렇지. 두는 뭐 대신 왔다? yes, they play at the park. 놀지 않는다면 No. 그렇죠. They don't. 오케이. 민철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 다시 이해한 것 같네요. 계속해서. 그것은 기린이에요. 세 가지 종류에서 뭔지 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기린이다. 오케이. 지라프는 셀수 있고, 잇이니까 몇 마리야? 그러면 잇 이제 지라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It is a giraffe. 오케이. 자, 한국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그것은 하나의 기린이다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영어에서는 제발 빼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노는 필요 없고요. 아니,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안 했으니까.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그렇죠. It is not a giraffe. 그것은 기린이니?
Is it a giraffe? A giraff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 Who? 무엇이겠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Who가 아니고 무엇이죠? 누구 아니고 무엇이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is it? 만약에 이 it이 멀리 있는 거한 개를 손으로 가리키는 단어 대신 왔다면? 그렇지. 오, 눈치 빠른데요? 이해력 좋아. What is that?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는 넘어가고.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뭘 써야 될지 정했나요? 오케이.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누가? 너는 뭐 한다? 팔 것이다. 넌팔 것이다. 오케이. 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라는 것은 언제에 대한 대화야? 미래에 대한 대화고요. 나는 냄새가 나는데 민철이는 코가 막혔나 봐요. 냄새가 안 나나 봐. 그래서 너는 팔 것이다는 뭐? 그렇죠. 양념씨 will이 들어가는 세 번째 문장이죠. You will sell. 그래요, 안 그래요? sell의 뜻은 뭐예요? 팔다. 그럼 be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이런 거 얘기했던 그세 번째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럼 첫 단계. 넌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채빈아, 쓰기 연습 다 했어? 어? 어? You're welcome도 쓸수 있고, 너나 어디 다쓸줄 알죠? 혹시 birthday만 연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당연히 다 연습해야 되는 거지. 하나는 이거 birthday 연습해라, 이거 연습해라, 이렇게 시킬까? 그래서 뭐? 네. What did you say here? 보면 로봇처럼 공부하는 애들 있어. 이거 해라, 그래야지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래야지 저거 하고. 예? 네?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난 여기에서 주스를 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여기에서 주스를 팔 거예요. 난 여기서 주스를 팔 거예요. 뭐라고? 인도? 인도가 도대체 왜 들어가? 나는 여기에서 어디서 여기에서 무엇을 주스를 이런 대답 아니었어요?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난 여기서 주스 팔 건데요. 이랍니다. 뭐? 내가 팔 거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팔 건지 얘기하면 되냐? 주스가 영어로 뭔지 몰라, 혹시? 주스가 영어로 뭐예요? 주스가 주스죠, 뭐. 주스가 외래어인데. I will sell juice here. 이 문장 처음 봐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냐? 497문장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할 때 정성을 들여서 공부했는지 대충 그때 그냥 뭐 10개만 딱딱딱 외우고 나머지는 대충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민철아, 네가 지금 뭐 해야 될 게 뭔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다.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야 이거 왜 숨기기가 됐어? 이거 100점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돼. 5개야 드릴 세트. 알았어? 100점 맞을 때까지. 100점 못 맞았으면 다른 거 하다가 나중에 다시 100점 도전해. 전부 100점 맞을 때 5개 세트 드릴 세트. 어순드릴이라고 써있어. 어순드릴. 알겠습니까? 그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 꼭 소리 내서 읽어.